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과거보다 더 많은 다양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시고 자신의 강점을 찾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여성과 테크 산업, 그 도전과 성장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안수진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플래시 메모리 개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잠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까 평택 사업장이라는 말씀 보셨을 텐데요. 축구장 두세 개 정도 크기가 되는 공장에서 이 머리카락보다 몇 배는 얇은 그런 철근과 벽돌을 가지고 손톱만한 크기의 평수에 수백 층이 되는 건물을 짓는 일을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반도체 칩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안에도 한 10개 이상의 반도체 칩이 들어있습니다. 반도체와 같은 테크 산업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한계 없는 파급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기,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없는 지금 우리의 현실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는 과학기술을 매우 장려하던 때였습니다. 과학기술 특화 대학들도 생겼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술 강국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저도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고 또 문제가 생기면 달려들어 푸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공학으로 진로를 결정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학 진로에 대해서 확실한 롤모델이 있지도 않았고 공학을 전공한 후에 커다란 보상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기술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에 이끌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저도 저의 커리어 성장과 함께 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봉사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테크 산업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그때의 선택으로 저는 그 뜨거웠던 발전의 현장에 함께했고 또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우리 일상에 가까이 들어왔던 90년대 말 저는 전자공학 박사를 받고 삼성전자에서 엔지니어로서 첫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D램 메모리를 개발하는 팀이었는데 한 30명 저는 되는 팀원 중 저도 한 명이었고요. 현재 저는 플래시 메모리 개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팀원은 한 500명 가까이 됩니다. 지난 24년간 어떻게 제가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반도체 기술 전문가로 그리고 또 이렇게 비즈니스 리더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저를 가까이 지켜본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일이 좋았나 보네. 그리고 또 한마디를 해주더라고요. 운이 참 좋았던 것 같아. 항상 좋은 멘토들이 옆에 있었던 것 같거든. 너는 정말 반도체 산업의 딱이야 라던가 저도 모르는 저의 천재성을 말해주길 살짝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저 스스로 같은 질문을 해보고 제가 평소 후배들과 많이 나누는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여기 오신 분들과 같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전이 언제 가장 어려우신가요? 자라오면서 저는
사회적인 기대를 그래도 잘 만족하면서 성장해 왔던 것 같습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욕심도 많았고 그에 따르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입사 초기에 해외 학술대회를 나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좀 아프셔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요. 또 신입인 제가 신청을 한다고 뽑히기나 할까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데 완벽하게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과 두려움으로 결정을 주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만났던 상사분이 한마디를 해주시더군요. 뭘 그렇게 걱정하나? 정말 하고 싶어? 한번 해봐. 사실 그분의 말씀은 저의 걱정을 해결해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도전을 했고 아무 일 없이 학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많은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절당할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어제까지 잘해왔던 나의 모습에 흠이 날까 봐 도전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상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했던 많은 도전들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또한 저를 성장시킨 하나의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원하신다면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십시오. 반도체 산업은 수천, 수만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하는 종합예술과도 같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면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문제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팀으로 다 같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해결해왔고 그러면서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해법이 내일은 통하지 않는 아주 빠른 기술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학습하지 않으면 뒤처질지 모른다는 압박감도 매우 컸습니다. 저는 같은 팀에서 뛰어난 선배, 후배, 동료들을 만나면서 협업하고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성장에는 협업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쟁 또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제가 만약 다른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고 그들을 따라하기 위해서만 애썼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오래 다니지 못하고 지쳐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전공도 달랐고 경험했던 현장 경험도 달랐습니다. 사고방식, 일하는 방법,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 이런 것도 우리는 참 많이 다릅니다. 저는 전자공학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했고 또 실험보다는 이론으로 문제를 풀어내고 그리고 한 가지를 갈고 닦기보다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가져와서 융합하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직의 성과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덕분에 저는 반도체에서 하는 메모리는 모든 제품을 다 경험을 하게 됐고요. 또 다양한 학술대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등 차별화된 경력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과거보다 더 많은 다양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시고 자신의 강점을 찾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멘토를 찾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장 경험이 없던 엔지니어 초기 그리고 새로운 기술 개발 책임을 맡았을 때 그리고 조직의 관리자로 역할이 바뀌었을 때 저 또한 방향을 잃기도 했고 또 저 자신의 능력을 의심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주변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항상 딱딱하고 무섭게만 여겨지던 선배들도 막상 방문을 노크를 하면 흔쾌히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제 마음이 아플 정도로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시기도 하고요. 자신감이 없는 제게 용기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나누어 주신 적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만 주신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멘토들을 만나는 행운이 저에게만 주어진 걸까요? 어쩌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던 저의 태도가 이런 행운을 이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와 닮은 사람 또는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성공한 롤모델을 멘토라고 여기고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공통점이 없어도 괜찮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의 고민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분들이 전부 여러분들의 멘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여 년인 지난 지금 저는 제가 받았던 멘토링을 후배들에게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테크산업에서 새로운 본인의 성장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싶은 여러분, 당당하게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의 강점에 집중하시고 적극적으로 멘토를 찾아 지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속한 반도체 산업에서 여성의 참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지속가능 경영 사무국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1999년은 제가 그 커리어를 시작하던 시기였는데요. 통계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파란색으로 그려진 그래프가 우리 R&D 여성 엔지니어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된 부분은 중간관리자 그 인력의 비율입니다. 보시면 1999년도에는 거의 엔지니어는 10%도 되지 않았고 관리자급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2023년 현재 어떤가요? R&D 엔지니어의 비율은 20%를 넘어섰고 중간관리자도 17% 이상, 임원급은 7, 8%에 육박하는 등 크게 성장했습니다. 여기 하얀색 그래프 보이시나요? 최근 이공학 전공 졸업 예정인 분들 중에서 여학생 비율을 그려본 것입니다. 30%를 거의 육박하고 있네요. 이분들이 삼성전자에서 저와 같이 일을 하신다면 2050년 이전에 우리는 생물학적 성비에 근접하는 수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여 년 전 제가 여성이 테크 산업에서 과연 가치를 만들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앞서간 선배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활약 중인 우리가 이미 그 질문에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과거의 상상은 이미 테크 산업에서는 현실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급속도로 단순 노동은 자동화될 것이고요. 남녀불문 다양한 개인의 참여가 테크 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창의성의 시대입니다. 사회는 고령화돼 있고 인구절벽으로 노동인구도 이미 감소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여성들이 이 산업에 참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가 아닐까 합니다. 미래의 테크 산업은 여러분들을 위한 문이 크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보석들을 다 꺼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들에게 지지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미래에서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